자, 이제 교재 172페이지, 1페이지. 법률행위 취소죠? 아, 취소의, 이제 다 아시죠?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게 먼저 의입니다. 넘겨보시면 취소와 구별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철회가 나오죠. 일단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잖아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면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고, 효과 발생 전에는 뭐할수 있는 거죠? 철회할 수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고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제. 자, 해제에 대해 차이점은 우리가 해제에서 공부할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제는 취소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대상과 그 사유가 다른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세한 차이점 우리가 해지에서 공부할 거고요. 판례는 뭔가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니까. 이거 우리가 착오에서 했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해지입니다. 해지란 장래 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해요. 보통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해지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없애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종류 해가지고 협의 취소가 나오고 광해 취소가 나오는데 구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해 취소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재판상 취소 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소는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뒤에 또 나와요. 자, 173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으로 나오죠.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1.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2번,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그 말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니까 2번도 무효죠. 3번, 강행복규 위반 무효고. 5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사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174페이지 오시면 취소권이 나오죠. 일단 취소권자가 나와요. 자, 취소 사유는 기억나시나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적어볼까요? 자, 먼저 취소 사유. 취소는 언제 할수 있느냐? 첫째, 제한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요네 가지 사유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무효를 공부하실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는 어떻게 아무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X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취소에서 취소권자를 공부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다. 첫째,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는데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스스로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스스로 한 행위도 다음날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나요? 자,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 소멸된다. 따라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취소권에 관한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승계인이죠.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이든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이든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취소권자가 따로 정해졌다는 말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죠? 두 번째, 취소권자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셨을 때 틀리는 경우가 뭐냐면 자꾸 한 명만 찾으려고 해요. 자, 취소권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취소권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소의 방법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하단에 보시면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자고요.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죠. 자, 취소권자가 누구에게 취소를 하느냐? 상대방.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기친 놈한테,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예요? 취소의 상대방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능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능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정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갑이 요 매매 계약을 정이 자신에게 사기쳤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을에게 취소하는 거다. 그죠?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요 매매,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표의 이제 우리 기출문제인데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했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했다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고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았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한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취소하고 싶은 것은
을과의 매매계약, 요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취소합니까?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인 을한테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1. 을에게만 할수 있다가 답이 되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고,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취소 효과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대방이 선이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이면 전부, 이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괜히 문제 풀때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현존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는 주의하실 것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건전하게 생활비로 지급했거나, 건전하게 병원비로 지급하거나 학원비를 지급했다, 이런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원이에요, 돈이. 돌려줘야 될 돈이. 근데 그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생활비로 썼어요. 그러면 현존하는 이익이 20만 원이냐? 아니란 얘기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왜냐하면 이 돈에서 30만 원을 생활비로 쓰게 되면 다른 재산에서 그 30만 원만큼 뭐가 돼요?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현존하는 이익이라는 거죠.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쓰는 것은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이고요.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은 2번 취소 효과가 미치는 범위, 3번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와 있는데, 요거죠.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으니까 절대적 취소고,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니까 상대적 취소죠. 그래서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178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부당이득 반환이죠. 원칙. 부당이득으로 취소하게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조심할 것은 건전하게 소비한 것은 현존하는 이익이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을 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취소죠. 일부 무효와 같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처럼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싹 취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일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취소가 된다. 그래서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예외죠. 자,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부분이 없다면, 무효인 부분이 없다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휴게소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핵심 판례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취소가 된다는 원칙적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뭐 판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가 궤를 같이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좀 지워볼게요. 아, 여기다 할까요? 지워볼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어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예요. 자, 추인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수 있냐 하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 추인도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독자적으로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비로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한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런 사기 상태에서,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될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데,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여전히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180페이지 오시면 추인권자, 그다음에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면서 해야 되고요. 누구한테 추인합니까?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추인해야 되겠죠. 효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다음에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도 소멸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죠, 이제. 근데 이제 법정 추인이에요. 자, 이런 추인을 꼭 말로 해야 되느냐, 명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다.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묵시적 추인을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추인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추인인 거죠. 물론 이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겠죠. 원인이 소멸된 후에 능력자가 되거나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일정한 행위, 추인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뭐한 것으로 뭐예요?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뭐가 있을까? 이행과 관련된 행위죠. 자, 사기를 당한 사람이요. 그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사기 당한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별말 없이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는다면, 이건 뭐예요? 추인하겠다는 뜻인 거죠. 자, 권리를 양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별말 없이 그 돌려줄 권리를 다른 데 팔아치웠다면, 양도했다면 뭐한 것이죠? 추인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행과 관련된 행위라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죠? 법정 추인이고,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겠죠. 근데 교재를 보시면
181페이지에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6가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1번, 전부나 일부에 의해 이행이네요. 2번, 이행의 청구, 이행이죠. 경계, 경계도 이행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니까 중도금 전액을 대출로 바꿔준대요. 중도금을 신경 쓰지 말래요. 이게 경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중도금 전액을 대출로 해준다는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원래 분양받으면 매매 계약을 하면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뭐로 바꾼 거예요? 대출로 바꾼 거죠.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 건설사로 중도금이 지급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행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하고, 경계도 이행이니까 뭐예요? 법정 추인 거죠. 4번, 담보의 제공. 왜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이행을 담보하게. 따라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인 거죠. 6번째, 강제 집행. 왜 하는 겁니까? 이행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요. 권리를 양도하는 건 추인이죠. 그럼 결국은 6가지지만 실제로는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알같이 외우지, 뭐 전이경 담치가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사기당한 제가 사기당한 줄 알면서 이행을 청구해야 비로소 뭐인 거죠? 추인인 거죠. 또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 제가 사기당한 줄 알면서 팔아먹어야 추인인 거죠.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182페이지 오시면 3번 이유부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행하는 건 추인이잖아요. 그래서 별말 없이 이행을 했다면 추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행을 하면서 네가 하도 지랄거려서 내가 이행하긴 하지만 나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유보했다면 그때는 추인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별말 없이 이행해야 된다. 이의 유보가 없어야 추인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효력 추인입니다. 대표해줘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니까요.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있다. X죠.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 대리인은 제한이 없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유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다시 말하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 추인인 거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취소권의 소멸입니다. 일단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자, 146조가 나와 있잖아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3년, 10년 숫자 가지고 장난을 안 쳐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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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10년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말이에요. 자, 3년 앞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답을 만들 때 숫자를 오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을 바꿔서 오답이에요. 언제부터 3년이라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예제가 나오죠. 이 대표예제 풀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184페이지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약정했어요. 무효등기 유용인데 가능합니다. 일종의 무효의 전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급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그 가등기는 소급하 유효한 등기가 된다. X 답은 1번입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가등기를 따겠죠. 2번 취소권은 언제부터 3년인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언제부터 10년인가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했어요. 그럼 추인이 가능한 거죠. 추인이 가능하면 원칙이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거든요. 물론 갑이 소유자가 받아들이겠다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법률행위의 부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